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AA 시상식이 오는 12월 2일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데,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는데, 아시아 부분 아티스트 부분이기 때문에 가수와 배우 모두를 포함해서 시상식이 벌어지는 게 AAA 시상식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명웅이 3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의 트로트상, 그리고 핫 이슈상, 그리고 인기상을 받아서 3관왕을 차지했는데, 과연 올해는 몇 관왕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TMA 시상식 같은 경우는 음악 부분입니다. The Fact Music Awards이기 때문에 음악 부분에서도 이명웅이 3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웅은 지금 정규 앨범 준비 때문에 일체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 정규 앨범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TMA 시상식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불렀고요. 이번 시상식에도 참석기로 확정됨에 따라서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들의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과연 올해 2021 AAA에서는 이명웅이 몇 관왕을 차지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해 트로트상, 핫 이슈상, 인기상 이렇게 3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2021 AAA 참석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탑 오브 탑, 대세 오브 대세, 이명웅이 2021 AAA에 참석기로 했는데 2년 연속 대상에 도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수 부분에서 대상이 방탄소년단, 이명웅,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올해 스테이지상으로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올해 노래상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NCT는 올해 앨범상으로 대상을 받았고요. 갓세븐은 올해 퍼포먼스, 그리고 트와이스는 올해 가수상, 이렇게 대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부분에서는 김수현이 드라마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고요. 이정재는 영화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는데 이정재도 또 참석기로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로 지금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정재와 지난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시상식에 이명웅이 참석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 시상식이 더 빛날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20 AAA 대상에 이렇게 배우 부분하고 가수 부분에 여러 명이 지금 대상을 받았네요. 이렇습니다. 배우 부분에서는 김수현, 이정재 이렇게 둘이 받았고요. 가수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세븐, 와이즈, 방탄소년단, 그리고 몬스타엑스, 그리고 NCT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을 차지했는데, 과연 올해의 경우는 2021 AAA에서는 이명웅이 몇 관왕을 차지할지, 그리고 이명웅이 요즘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상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명웅의 모습, 무대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2일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기 투표, 인기상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가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는 몇 관왕이 될지. 여기에 보니까요, 올해 앨범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올해도 아마 3관왕 이상의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TMN에서는 The Fact Music Awards에서도 3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1 AAA 시상식에 이명웅이 공개적 활동으로 이제 두 번째 시상식에 참여를 하는데, 과연 이명웅이 몇 관왕을 차지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여서 오늘 뉴스장터가 올해 12월 2일 비대면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2021 AAA 시상식과 관련해서 이명웅이 참석을 확정했고, 과연 몇 관왕이 될지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배우 부분이나 가수 부분에서는 과연 이정재가 또다시 2관왕이 될지 하는 부분 등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명웅 팬덤인 영웅시대는 지금 인기 투표, 인기상 투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화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도 이명웅이 3관왕 이상 수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이 2021 AAA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해서 올해도 AAA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